다음 날인 2월 14일 헨더슨 비행장에 미군 조종사들은 전날의 복수를 위해 부갱빌 남부 지역의 일본군 비행장들을 또다시 폭격하기로 합니다. 전날의 공습 작전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미 해군의 리버레이터 중폭격기 9대가 공폭 작전의 핵심이었으며 미 해병대의 F4U 콜세어 12대가 이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임무에 또다시 투입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육군 항공대도 P-38 라이트닝 10대를 출격시켜서 이 작전을 도와줄 예정이었죠. 미군은 이 정도 전력이면 일본 전투기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부갱빌의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공습 작전에서 제로와 교전할 기회를 놓쳤던 미 해병대 콜세어 조종사들은 제로를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이 공습 부대는 4,000m의 고도로 날아올라 목표 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뉴조지아 지역에서 정탐 활동 중이던 일본 탐지병들에게 발각됩니다. 공습 경보를 미리 수신하고 미군기들의 내습을 미리 알았던 제로 전투기들은 부갱빌의 부인 쇼틀랜드 발라라이의 비행장에서 일제히 날아올라 매복 위치에서 대기합니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약간 많은 42대의 제로 전투기가 요격전에 참가한 상태였죠. 미군기들이 직선으로 돌진해오자 매복하고 있었던 제로 전투기들이 상공에서 미군기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격렬한 공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을 근접 호위하던 미군 전투기들은 두 배 이상의 수적 열세 속에서 또다시 근접 공중전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을 둘러싸고 양측의 전투기들이 물고 물리는 양상의 혼전이 벌어지자 이번에도 미군기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몇 분 후에 리버레이터 폭격기 두 대가 제로의 기관포를 맞고 격추되는 것을 시작으로 사방에서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격추되는 미군기들이 속출합니다. 폭격 대형이 깨져버린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은 폭탄을 아무렇게나 투하고는 귀한 코스로 방향을 돌렸으며 폭격기 승무원들은 끈질기게 따라붙는 제로 전투기들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방어기총을 발사합니다. 이날의 공중전에서 폭격기들의 피해도 심각했지만 전투기 간의 교전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4대의 라이트닝과 2대의 콜세어가 공중전 와중에 제로에게 격추된 것입니다. 미군기들은 기술을 돌려 전투지역을 이탈했으며 참담한 손실과 함께 헨더슨 비행장으로 돌아온 미군 조종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제로를 일방적으로 격추시킬 것이라며 힘차게 출발했던 콜세어와 라이트닝의 합동 전투기 부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참패를 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기지로 돌아온 미군 조종사들은 10대 이상의 제로를 격추시켰다는 주장을 했지만 건 카메라와 조종사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실망스럽게도 4대의 격추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의 교전에서 제로의 손실은 불과 한 대뿐이었으며 두 대의 제로가 큰 손상을 입고 조종사들도 부상당했지만 가까운 거리에 비행장이 있어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틀 동안 벌어진 공중전에서 일본 해군의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미군은 1943년 2월 14일에 실망스러운 전투를 발렌타인데이의 참극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발렌타인데이 참극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날 미 육군 전차 부대가 카세린 협곡 지역에서 독일군의 6호 전차 티거와 만난 것입니다. 이 티거 전차들은 전투로 단련된
최고 수준의 독일 전차병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미군 전차 부대는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독일 육군 501 중전차 대대 소속의 티거 전차 6대가 미군 1기갑사단 소속의 셔먼 전차와 스튜어트 전차 20대를 일방적으로 격파해버린 것입니다. 1943년 2월 14일은 미군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불길한 발렌타인데이였던 것이죠. 미군은 발렌타인데이의 참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공습작전의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대낮에 중폭격기들을 동원해서 공습작전을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어머전투기 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일본 전투기들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이 준비될 때까지는 중폭격기를 동원한 주간폭격작전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실패 요인은 조종사들의 공중 전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콜세어와 라이트닝 조종사들은 전투 경험이 부족한 신참 조종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은 폭격기를 근접 호위하는 임무에 얽매이는 바람에 폭격기 근처에서 제로 전투기들이 접근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로에게 유리한 근접 공중전이 발생했으며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까지 더해져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미군 조종사들은 절대로 제로와 근접 공중전을 벌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미군이 일본군의 전력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갱빌 남부 지역에 배치된 일본 전투기 부대의 세력을 과소평가했으며 그동안의 전투에서 일본 조종사들의 손실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아직 일본군에게는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었죠. 발렌타인데이의 참극 이후에 미군 사령부는 콜세어와 라이트닝 전투기들을 폭격기 어모라는 수동적인 임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순간부터 라이트닝과 콜세어는 솔로몬 제도 상공을 자유롭게 순찰하면서 일본군의 전투기를 찾아서 격추시키는 능동적인 자유추적 임무에만 투입하기로 한 것이죠. 미군은 전투기 대 전투기의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빠른 속도와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콜세어와 라이트닝이 훨씬 우세한 전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미군 전투기들이 일본 전투기 전력을 확실하게 소모시킨 후에 전력의 우위가 확보되면 중폭격기들을 대거 투입해서 단숨에 결정을 짓겠다는 전술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실전에서 미 해병대의 콜세어 전투기들은 실망스럽게 돌아왔지만 이날 콜세어가 격추한 한대 제로 전투기는 향후 남태평양 하늘의 무법자로서 용명을 떨치게 되는 죽음의 휘파람 F4U 콜세어가 격추한 첫 번째 일본기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콜세어 조종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콜세어의 장점을 이용한 공중전술에 익숙해지게 되었으며 점점 제로와 교전해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이날 이후부터 2년 6개월 동안 F4U 콜세어는 6만 4천회가 넘는 전투 출격 임무를 수행했으며 무려 2천대가 넘는 일본기들을 격추시키면서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